네, 저는 지금 학생의 친구들이 기억의 나무를 옮기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기억나무는 현관에서 교장실 옆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학생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학생의 친구들은 머리를 쓰는 것 대신 몸을 쓰는 걸 택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친구들이 기억나무를 제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막 기억나무를 옮긴 학생의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친구들, 네. 어떻게 옮길 수 있었나요? 힘으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는 대신 몸을 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몸을 아끼지 않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도 학생회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재구나. 어,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는 건데. 근데 원래 이렇게 물이 흠뻑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 재밌다.